이곳 해운대에서도 집안 잘나고 줄 잘 쓴 사람들이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하고 또 그에 따라가는 사람이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하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부산, 부산에 그래도 대표 도시 그러면 해운대 아닙니까? 그 해운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시면 대한민국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윤준호입니다. 저희들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줄 잘 서고 한번 그 패거리에 속하면 평생 대대로 해먹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뿌리에 속하지 않는 젊은 윤준호를 내서 한번 정말로 제대로 살필 것은 살피고 혼낼 것은 혼내고 할 말은 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해운대에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꿔주십시오. 제발 2번 찍는 거 겁 좀 내지 마시고요. 2번 찍으면 무슨 세상이 디비집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하의 조경태도 야당이지만 국회의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뽑아주신 문재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했죠. 그리고도 우리 야당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무소속 후보한테 부산시장도 양보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한번 바꿔주십시오. 부산시민이 이번에는 영남에서는 부산의 한 군데, 울산의 한 군데 치러집니다. 한번 너희들 자리 잡았다고 뻔뻔하게 굴지 마! 세상 만만치 않아! 이제 시민들이 말씀하셔야지요. 맨날 찍을 때는 그 쪽쪽만 찍고 우리가 남이가 걸어놓고 끝나고 나면 맨날 정치하는 놈들, 나쁜 놈들 똑같다 그러시고 그래 언제 바뀝니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에 오기 전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갔습니다. 참 힘들지요.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분야별로 나자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고 세상에 좀 바로잡아 주셔야지요.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윤준호 한번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운대서라면, 부산의 해운대서라면 이번에 한번 기분 좋은 변화 올 거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윤준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